그래서 그 김연경, 김수 씨 두 분의 어린 시절 사진이 육아 난이도 최상 짤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 아 귀여워, 진짜. 야. 누구야, 이게? 어머. 좀 설명을 해줘봐. 김연경. 아, 그래? 네. 저 똑같잖아요, 저는요. 어? 뭐. 아니, 진짜 작네. 네. 어. 오, 야. 20cm 차이 나네. 네. 어. 아, 귀여워. 네. 이게 초등학교 때고 저게 중학교 때? 아니야, 초등학교 아. 이게 한 5학년이고 6학년 정도 됐어. 진짜 애기였다, 애기. 이때는 뭔가 진짜 잡혀있는 느낌인가 봐. 여기 이제 손 얹은 거 봐. 이렇게 걸쳤잖아. 약간 어. 나쁜 미소야, 나쁜 거. 이때 서로 첫인상이 어땠어요? 수지가 먼저 운동을 시작했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너무 키 크고 등치 좋은 애가 있어가지고 뭐야 근데 운동신경도 많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때는 키만 커가지고 그냥 하는 느낌. 네. 얘는 이제 봤을 때는 되게 날쌔 보이잖아요. 네. 자그맣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약간 선착순식으로 런닝을 많이 들키셨어요. 네. 1, 2등이 월등하게 있었고 제가 늘 꼴찌였거든요. 전 네. 누가 봐도 다 또 꼴찌 당상이었는데 얘가 왔을 때 걔네 둘이가 긴장을 한 거예요. 야 이제 1등 뺏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긴장을 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얘가 제 앞에서 안 가고 있어요. 작당에서 그렇게 날쌔지도 않아. 사진으로 보면 엄청 날쌔. 진짜 빠를 것 같은데 팔만 파이팅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팔 동작에 이렇게 이가게 됐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장난꾸러기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맞아. 아니, 뭐, 이런, 둘이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장난쳐서 혼나고 그런 적 없었어요? 아, 있죠. 그때 수지는 없었을 건데, 네. 버스 정류장에 한번 앉아있다가 어떤 애들이랑 이제 같이 있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생이니까. 어, 바라봐라, 바라봐! 그때 이 이름이 유행했어요. 맞아요. 바라봐라, 바라봐! 이렇게 가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거 들었어.